가남구 장애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직업재활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가남구 직업재활센터에서는 앞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13일 폐회했습니다. 12일 있었던 구정질문 두 번째 날에는 이강봉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벌였습니다. 가남구가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강남구 자원봉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은 다 익은 감을 떨어뜨려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제 강남구 장애인들에겐 직접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수건 사업이던 강남구 직업재활센터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의미심장한 구호가 걸린 이곳은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강남구가 12일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는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 그동안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능동적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이 계속 필요할 적에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강남구와 함께 계속해서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건물을 저희들로 사용하게 해주신 강남구와 우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는 제과, 제빵, 천연비누 생산 등 보호작업장 3곳과 공동작업장 1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제과, 제빵은 유명 백화점과 급식업소에 납품돼 그 품질과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직접 다양한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컴퓨터 교육 등 직업훈련을 받으며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 안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중증 장애인들 여러 가지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 생활 시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까지 우리 구청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협조해 주신 바람에 더불어 살아가는 작업 공동체장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강남구는 직업재활센터 개관 외에도 지역 복지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궁희입니다.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13일 폐회했습니다. 12일 있었던 구정질문 두 번째 날에는 강남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음식물 처리 중간 집화장 문제를 비롯해 영동대로 버스 전용차로 사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두 번째 날. 이날 구정질문에는 이강봉 의원과 윤병욱 의원, 이경욱 의원이 일문일답과 일괄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펼쳤습니다. 이날 구정질문의 화두는 윤병욱 의원이 질의한 세곡동 음식물 처리 중간 집화장 설치 문제와 영동대로 버스 전용차로 사업. 윤병욱 의원은 이날 구정질문을 통해 자칫 외부 차량의 유입 증가로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는 영동대로 버스 전용차로제 도입에 대해 보다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거쳐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강남구에 요구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세곡동 음식물 처리 중간 집화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입 방안과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를 지원해주는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강남구 사업에 340톤, 지금 감량화 사업장 110톤을 빼면 23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게 또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지. 최대한으로 음식물을 감량화를 해서 더 이상 강남구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하되 부득이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간 집화 시설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방법으로 지방에 분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 의원은 강남구의 도시계획 정비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개인 소유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 정비로 인해 도로 부지로 확장된 삼성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인근 20번지와 21번지 대지에 대한 구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답변에 나선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지난 2002년 차관 아파트 재건축 당시 원활한 도로 운행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해당 부지 소유주에게는 구차원의 보상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가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돼서 확정되어 있는 강남구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변경이 되려면 당해 지역 소유주들한테 통보하고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적절하게 보상을 하겠다든지 합의를 했어야 될 사안인데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기존 계획이 변경된 것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의원은 강남구 직원 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업무 숙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발령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사 기간을 준수하고 전문적인 감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와시를 남겨서 후임자들에게 빠른 정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강남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담보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인사가 아니었을까요? 불만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또 공무원들의 경력 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서 지켜가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구차원의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기 집행되는 강남구의 추경 예산이 강남구의회의 정책 제안과 의미 있는 충고들에 반영돼 경제 위기 없는 강남,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을 지켜주길 기대해봅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구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강남구 자원봉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강남구는 13일 대청공원에서 강남구 자원봉사의 날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봉사는 경로당 클린 봉사, 어르신 임의용 봉사 등으로 강남구는 매달 테마를 달리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는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마땅한 봉사처가 없어 멈칫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강남구가 고안해낸 아이디어입니다. 한편 이날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강남 시니어 봉사단, 강남구 ROTC 봉사단 등 총 3개 단체에 위촉회를 수여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내세운 강남구가 지역 내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 영어 강사를 배치했습니다. 강남구에는 초등학교 30곳, 중학교 24곳 등 총 75곳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강남구는 전 초중고등학교의 원어민 강사 101명을 3월 2일자로 배치 완료했습니다. 영어 전문 교육기관인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원어민 강사들을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학사 졸업 이상자 가운데 교사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심사에 선발했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급여, 재계약의 변화를 꾀하는 등 관리에도 나섭니다. 원어민 강사들은 지역 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정규 영어 수업을 비롯해 방과 후 교실, 영어 체험센터 등에서 영어 지도 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2009 강남구 여행포럼 워크숍이 13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열렸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2009 강남구 여행포럼 총회와 2009 사업계획안 결정, 신규위원 위촉회 수여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맹구청장은 이날 신규위원 24명에게 위촉회를 수여하고 공교육 활성화와 보육정책 지원 등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남구의 정책들을 소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강남구 여행포럼은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로 브런치 콘서트와 해외 동포를 위한 한복 모아 보내기, 십시일반 기부 릴레이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복도 안의 미술관 제5회 테마 기획전 오픈 행사가 13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맹정주 강남구청장과 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 내빈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내빈들이 함께 복도 안의 미술관 전시 작품을 둘러봤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벌써 5회째를 맡고 있는 복도 안의 미술관이 강남구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까지 관람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작품 전시와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 복도 안의 미술관의 이번 제5회 테마 기획전은 동시대의 시선, 해외 현대 미술 거장전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8일까지 백남준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작가 18명의 작품 49점을 전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